불안을 안 느끼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힘들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 하냐? 네, 이렇게 교육까지 또 꾸준히 하시면 관리하는 방법과 이제 교육하는 방법까지 계속 꾸준하게 하시고, 사실 이제 저는 분리불안해서 제가 수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방법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바로 약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가장 지금 강조한 게 뭐죠?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불안해진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나도 출근을 해야 되고 가끔은 또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강아지 같이 못 가는데 외식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교육이 완벽히 다 될 때까지 관리적으로만 우리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가 불안을 안 느끼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힘들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 하냐? 분리불안에 관련된 약물 처방을 하는 거죠. 특히 외출하기 전에 항불안제를 처방을 해서 상당히 안전한, 우리나라 좀 유교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되게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분리불안 교육하면서 외출하기 전에 외출했을 시에 불안을 느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물 처방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보통의 아이들은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도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지죠. 그러면 나중에 혼자 있게 될 때에 대해서 또 예상하고 불안해져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플라시에보가 없잖아요. 내가 약 먹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먹을 거에 섞어서 주니까. 근데 항불안제를 먹고 혼자 있었더니 강아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괜찮네? 이거 나 왜 그동안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혼자 있는 거 나쁘지 않네, 불안하지 않네, 괜찮네 하면서 스스로 적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아까 우리 관리 방법과 교육 방법까지 계속 하다 보면 약물과 합쳐져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떨어지고, 교육하는 와중에도 혼자 있을 시간에도 그렇게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뭐 약물 처방을 통해서 내가 외출할 때 좀 불안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벌게 되고 차근차근히 연습하면서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네 편을 통해서 분리불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답글 남겨주시면 그 중에 괜찮은 질문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